자, 이 사주는 N번방이라는 그 뭐 방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래야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구속된 조주빈 사주입니다. 6월 1까지는 맞는데 신은 제가 좀 추정을 했어요. 이 친구 이제 그 흐름이나 원로를 볼 때 임자씨가 맞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사주는 이제 을해신이고 병술월 무인일 임자씨에 태어난 걸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진술충묘월은 일단 격을 잡아야 돼요. 격을 잡아야 되는데 진술충묘월은 수력이라 신, 정, 무로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금으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병화로도 잡을 수 있고 기토로도 잡을 수 있는데 이 사주는 수를 토에서 투관된 게 일간을 격을 못 잡기 때문에 병화로 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편인격이라는 편인격이라는 격을 만들었습니다. 자, 편인격이 이제 우리가 좋은 사주냐, 나쁜 사주냐를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 편인격이 성격된 사주인지, 파격된 사주인지를 일단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첫째는 편인격에는 용신을, 비견급제를 용신합니다. 두 번째는 정관을 용신합니다. 갖다가 관인상전이라고 해요. 상전. 자, 세 번째는 편관도 용신할 수 있습니다. 편관 용신할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식상이 있으면 조건 없이 성격이 됩니다. 성격. 식상이 없으면 일관과 인성 둘 다 가면 파격입니다. 자, 네 번째는 식신도 용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관도 용신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성도 용신할 수 있어요. 재성 용신할 때 재가 인성보다 강하면 파격입니다. 자, 인성이라는 것은 재성한테 재공인을 당하는데 그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을 용신을 하려고 그러면 용신이 약해야 돼요. 그래서 재성이 약할수록 좋다. 약할수록. 재성이 공막만해도 되고 재성이 허탈해도 됩니다. 통과적 하나도 없이 허탈해도 된다. 그렇지만 제가 일성보다 강해버리면 격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파격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재하고 식상이 둘 다 있으면, 하나를 정리해야 된다. 하나를 정리해도, 결국은 재성이 약해야 돼요. 재성이 강하면 정리해도 파격이에요. 자, 일곱 번째는 인성이 합하고 길신을 남기면 괜찮습니다. 무방하다. 자, 그럼 이 사주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일단은 정관이 나타났어요. 정관이. 편인격에
정답이 나타난 것도 성격인데 성격같이 보여요. 일핏 보면 정답이 나타났으니까 성격같이 보이지만 근본은 뭐냐면 이 편인 이 자체가 날아가면 안 돼. 이게 깨지면 안 된다 이거. 편인이 있을 때 정답도 필요한 거지 편인이 날아가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재성 제가 인성보다 강하면 합격이다. 이 항목에 해당이 되는 지금 임수가 자수 해수에 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병화는 자기 묘지에 통을 하고 장생지에 통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뭐가 뜻이냐면은 재성이 훨씬 강하다는 거죠. 재성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결국은 파격 사주에 해당이 되는데 특히나 금년이 더 나쁜 것은 지금 22살에 또 재성이 또 들어왔어요. 자, 이 사주는 뭐 생일이 좀 조금 늦어서 10월달이라 뭐 대운수를 3대운으로 봐도 돼요. 3대운도 자 대운수 3대운으로 봐도 되는데 23살부터 또 재성운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때는 더더욱 더 힘든 시기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왜 이게 금년에 터졌느냐. 금년에 터진 거는 뭐냐면 원래 파격이기 때문에 파격 인생이기 때문에 힘든데 금년에 터진 이유가 뭐냐면은 금년은 경자년이라는 세운이 들어왔어요. 경자년이라는 세운이 들어왔는데 그나마 하나 남아있던 이 정관이 경금하고 합을 해서 정관이 합을 합니다. 합은 결국은 묶인다는 거죠.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정관이 충돌당하거나 정관이 일간에 합을 하지 않고 다른 것과 합을 하거나 하게 되면 정관이 묶인다 이거예요. 묶이면은 우환이 배출한다. 상관정관도 우환이 배출하지만 정관이 묶이는 것도 관제, 부설, 부속, 사고 그 다음에 손재, 돈이 날아갑니다. 손재 그 다음에 명예 손상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형성이 되는 해가 이 정관이 묶일 때예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사주가 원래 파격인데다가 하나 남아있던 정관이라는 지존 이 친구 성격은 이제 편인이라는 격을 쓰는 사람들이 대단히 머리가 비상합니다. 특히 편인은 조금은 약간 빼딱한 쪽으로 머리가 대단히 비상합니다. 그리고 예술적 재능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남을 가르치는 일도 잘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방들을 응용하고 하는 것도 여기 편인의 모양새에서 나타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재성이 정관에 투관되어 나타났다는 것은 돈에 대한 욕망,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대단히 강하고 돈을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관이라는 우리 근본, 정관이는 똑바르고 착하게 살자 하는 근본이 또 없잖아 또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인을 쓰는 사람들이 이중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정관은 또 뭐냐면 내가 남들 앞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방법도 이 정관의 특성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뭐 상도 받고 경찰서장한테 상도 받고 또 좋은 일, 착한 일도 하는 걸로 선행도 하고 있었다는 것도 나타나 있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황들이 여기 사주상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주는 금년에 편인이라는 격이 대운에서 임수가 변화를 날리고 있는데 또다시 재성운이 들어왔어요. 완전히 변화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완전히 깨진 상태에다가 경자년이라는 세운을 만나서 이 정관이 묶여버렸다. 아, 이래서 금년에 조주빈이가 모든 게 탈로 났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럼 앞으로 오르면 어떠냐? 계속 안 좋아요. 지금 안 좋습니다. 자, 여기서도 재성운 개미대운 이모대운 여기도 재성운이에요. 자, 신금대운 여기도 뭐예요? 여기서 병신합을 할 것 같지만
임수하고의 관계 때문에, 임수하고의 관계 때문에 여기서도 합이 잘 안 돼요. 합이 잘 안 돼. 그래서 또 신금이 임수가 변화를 물러나기 때문에 합이 잘 안 돼, 안 되는 데다가 을목이, 정관 을목이 신금한테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때는, 이때는 합이 잘 안 될지라도, 정관이 손상을, 정관은 손상은 아닌다 하더라도, 이때는 또 격이 완전히 묶여버리는, 합을 하게 되면, 정관은 이제 손상은 아니겠지만, 격이 또 완전히 묶여버리기 때문에, 이때도 박격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대운에, 경진대운으로 넘어가면, 예? 뭐, 53세. 경진대운으로 넘어가면 또 경금이 지금 금전처럼, 정관을 또, 정관을 또 이제 묶어버리기 때문에 아마 이 사주는 좀 감옥에 꽤나 오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개미대원, 이모대원, 신사대원, 경진대원까지, 적어도 경진대원까지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참. 뭐 여러 가지 참 범죄도 여러 가지 범죄가 있습니다만은 참 이런 범죄는 재질이 아주 좀 나쁩니다. 이 한 사람의 여성뿐만 아니라 여러 여성들의 인생을 그냥 난도질해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질이 아주 나쁜 그런 재질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젊은 친구가 참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 면으로 안타깝다는 표현이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까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좋은 데 썼으면 얼마나 참 사회적으로 예,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조주빈 사주에 대해서 오늘 통변을 해봤습니다.